떡볶이 먹으러 갈래? 떡볶이? 그래, 우리 엄마한테 허락 받고 가자. 얘들아. 아, 보미 언니, 우리 집에 지금 놀러 가는 길이에요. 어? 너무 배가 고파서 떡볶이 먹으려고요. 예.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네? 어? 어디로요? 잔치집. 잔치집이요? 옛날에 버릇 없는 아들이 아픈 아버지를 혼자 두고 혼자만 잔치집에 갔대.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가보자. 네, 좋아요. 까마귀의 효도 제2화.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버릇이 없었어요. 아버지, 빨리 일어나서 맛있는 것 좀 가져다 달라고요. 제 버릇없는 녀석들. 이보게, 옛말에 부모는 임금과 같다고 했거늘. 그러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혼을 낼 때마다 아들은 버럭 화를 냈어요. 에이 참, 우리 집에선 내가 임금이라고요, 임금.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하하, 신난다. 나 혼자 몰래 가서 배 터지게 먹어야지. 아들은 부모님은 생각지도 않고 혼자서 실컷 먹고 놀 생각을 하며 신나게 걸어갔답니다. 룰루랄라. 그런데 고개를 넘어갈 때였어요.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우, 시끄러워. 쫓아버려야지. 에잇! 하며 막 돌을 집어던지려는데 글쎄 아들 눈에 신기한 것이 들어왔어요. 야, 고야, 신나는 남자, 사람인 임금왕, 잔치연, 까마귀 오, 얼쑤 좋다! 사람인 임금왕, 잔치연, 까마귀요, 당당당당다. 글쎄, 버릇없는 아들이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데 뭘 본 걸까? 그러게요, 그게 뭘까? 까마귀를 잡아먹는 독수리? 무서워! 아니, 새로 태어난 예쁜 아기 까마귀? 글쎄, 도대체 뭘 봤는지는 우리 한자를 먼저 써보고 생각해보자. 오늘 배운 한자 쓰기, 슉슉.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본 글자, 사람인. 몸이 까만 까마귀는 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 조의 눈 부분만 지운 게 바로 까마귀 오. 맞는 한자를 찾아볼까요? 까마귀 오, 사람인, 임금왕, 잔치연. 오미 언니, 버릇 없는 아들이 까마귀 둥지를 보다가 뭘 발견했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잔치집에 가던 길에 버릇 없는 아들이 까마귀 둥지를 보고 뭘 발견했냐면. 네!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줘요. 친구들, 안녕!